근데 이용보 셰프님이 저를 한 방에 알려줄까요? 어? 왔어? 옷 다 갈아입었어? 야 여기 인제 주방 막내.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.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. 반갑습니다. 막내 맞아요? 그래 얼굴이. 여기 왔으니까 막내지. 아 여기 오면 막내예요? 아 그럼. 주방 막내. 아 막내가 됐어. 아 일단은 주방에 들어온 이상 네.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돼. 와 시작부터 무섭다. 아 제일 먼저 뭐 시킬까? 양파 까야지. 양파 안 깐 거 있지? 양파는 뭐 너무 많이 안 까놔가지고 지금 중국 중에서 양파 진짜 중요해.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. 양파. 막내 빨리 양파 갖고 와. 양파요? 아 저기 양파. 아니 근데 양파 요즘 원래 다 까서 나오지 않나요? 아니. 어딜 양파를 까서 나와. 아니 뭐 하는 거야? 딸랑 두 개. 와 그치 이 정도는 해야지. 아니 자 타임 이거 왜 다 까요 이거 하루에 굳이 첫 번째 업무로 양파 깎는 거를 시키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? 그게 기본이야 일단 아 무조건 네. 양파 까고 나중에 이제 바쁠 땐 점표 보고 이제 밑에 잡내라는 게 기본이죠. 그 약간 기본을 좀 보신 거군요. 어느 정도 하는지를 또 그렇지. 저거 하는 거 보면서 양파도 좀 이렇게 그래서 양파도 까는 요령이 있으니까 양파도 배워야지. 아 껍데기 왜 씻어? 예? 껍데기 까서 버릴 건데 왜 씻어? 아 그쵸. 어. 사과 깎네 사과. 아 진짜 사장님. 이 요리 인생 50년에 저렇게 까는 사람 처음 봤어. 사과 깎듯이 돌려 깎고. 사과 깎어. 야. 에 몇 개를 까는 거야? 어머. 어 이렇게 그래도 좀 성의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. 어 너무 많이 깐다. 계속 까. 어 양파 아깝다. 자 한다 하나. 그렇게 자르면 불편하고. 네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자르면서 조금 남겨. 어 그치 꽁다리 먼저 따고. 아. 이렇게 쭉 찢어. 그리고 어. 찢은 부분을 쪽쪽쪽쪽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. 어 쪽쪽쪽 따라오게. 그럼 금방 끝나. 오 빠르긴 빠르시다. 야, 이거 머리 벗기는 것도 힘드네.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때가 아닌데. 우리 옛날에 큰 집에서 일할 때는 허리 한 만 개 정도 깔걸? 아까 분명히 우리 서준맘 세미 씨가 라떼는 좀 많이 하시는데 난 라떼 안 해 했는데 방금 아니, 우리 그럼, 옛날에는 그럼 우리 옛날 과거 얘기는 아예 입 닫고 살아야 돼. 정색하면 꼰대. 정색하면 꼰대. 정색하면 꼰대. 예. 꼰대로 살 때. 어. 막중한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이제 짜장을 이제 짜장 아 짜장 짜장은 이제 아니 짜장 아직 멀었고 좀 쉽게 먹으려고 그래. 아니 양파를 깠으면 쓸어야지. 썰는 거 썰고 또 볶아야지. 이 과정이 다 있는데 양파만 깠다고 짜장 먹을 게 이게 말이 안 되겠어. 칼질 해봤어? 칼질이요? 응. 아 제가 칼은 제가 별로. 햄버거 장사 어떻게 한 거야? 아, 저희 햄버거에는 하나도 없어.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. 많이 참으시네. 아,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눈 감고 쓰는 거 봤어?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와야지 짜장면도 배울 수 있다. 눈 감고. 괜찮으세요? 위험하지 않아요? 두 개. 두 개를요? 저 바로 하시라. 진짜로? 와, 두 개. 이렇게 해서 두 개. 아, 보여도 대단한 거. 우와, 진짜 빠르다, 훨씬 빠르다. 우와. 와, 진짜 신기하다. 아, 진짜. 써는 걸 좀 보지. 아, 써는 걸 보라 그랬더니. 어, 잠깐만. 나는 눈을 쳐다보고 있어. 손가락을 가리고 계신데 괜찮으신 거죠? 두 개 없어졌어. 아,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, 계속. 이 연복 어록이네. 한번 쓸어봐. 내가 항상 얘기했지 조심해야 돼. 손 다치면. 아니. 아, 어, 내가 다 못 보겠다. 아, 이래가지고 짜장면 배우겠나 이거. 아, 짜장면 가르쳐 줘야 돼요. 칼이 손에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칼질 할 줄 아는 게 아니야. 칼이 항상 손에 붙어 있어야 돼. 와, 야.